자, 28번, 아, 34번. 자, 무슨 내용이다? 회사는 고객은 이 두 말이 들어가야 되네. 자, 볼게. 자, 심지어 이제 회사에 되는데 관계사네. 물리적 제품을 눈에 보이는 제품이지. 수익 만들려고 파는 회사들조차도, 자, 물건 돈 벌려고 물건 파는 회사들조차도 뭐에 be forced는 억지로 뭐 하다가 영향을 받다지. to를 썼네. 그지? 그래서 이거 하도록 이사회라든지 투자자들에서 강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야. 그들의 어떤 그들의 밑에 깔려 있는 기반이 되는 어떤 동기들, 동기부여되는 어떤 요소들,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원동력이랄까 동기부여되는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어쩔 수 없이 고려하도록 된다 하는 거지. 병렬이네. 또 수집하도록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를 누구로부터? 소비자로부터. 아, 이 동기는 소비자의 동기네. 다시 말하면, 자, 물건 팔려고 하는 회사들, 그 회사들이 소비자의 동기, 소비자의 데이터를 모으려고 한다는 거야. 그래서 슈퍼도 더 이상 돈을 벌지 않는데 팔면서 그들의 제품 또는 제조된 제품들을 이렇게 팔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뭐, 아, 더 이상 모든 돈을 벌지는 않는다. 그러니까 슈퍼도 물건 팔아 가지고만 모든 돈을 버는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. 걔네들은 당신에게 이런 충성 카드 같은 걸 준대. 그들이 추적할 수 있는 카드로 추적하니까 with which 이렇게 쓰겠지. 너의 구매 형태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거. 그리고 슈퍼는 이 구매, 이런 구매의 행동을 산대. 아, 판대. 누구한테? 마케팅 분석해서야 돼. 아, 그러니까, 아, 그렇구나. 나 그 슈퍼 해가지고 무슨 행운권 준다길래 내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다 적어놨는데 팔렸겠네, 그지? 그렇게 된다는 거지. 자, 이쯤 되니까 이제 정리가 되지? 회사든 슈퍼든 뭐 한다? 물건 파는, 물건으로만 수익을 버는 게 아니라 고객 정보를 분석하고 파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. 자,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런 것들을 물을 건데, 이 마케팅 분석회사는 실행하는데 기계, 학습, 무슨 절차를. 그래서 슬라이스는 탁탁탁 나는 거지. 그 데이터를 쪼갠데. 새로운 방법으로. 그리고는 뭐 이렇게 변경되겠지. 다시 그 행동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파는 거야. 마케팅 통찰력으로서 이런 제조업체, 제품 제조업체 팔아. 그렇지? 그래서 내 신용카드를 딱 쓰고 보는 거 보고, 아,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옷을 맨날 한 달에 100만원치 산다 그러면은 의류업체한테 돌리겠지. 그래서 데이터 머신 러닝 이런 학습 이런 것이 이게 될 때 했어. currencies of value 하니까 뭐 가치의 흐름, 좀 가치 있는 흐름,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런 좀 뭔가 가치 있는 흐름이 될 때, 데이터 분석해 봤더니 이거 돈 좀 되는 게 있는데 얘는 맨날 청바지만 사네. 그럼 청바지 회사에 팔아먹어서 이렇게 좀 가치 있는 흐름이 나왔겠지. 그렇게 될 때, 그리고 모든 회사의 자연적인 경향 어디까지야 주어가 될 때, 주어 동사가 어디 갔어? 그러면은 요 자리를 주어 동사로 봐야겠구나.
어떤 데이터 분석 결과 좀 뭔가 가치 있는 게 나왔을 때 모든 회사의 자연적인 경향은 자 이렇게 좀 자연 그런 가치 있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. 뭐 하려고? 자기 고객의 감시 감독이지? 그것을 수행 그 경향은 최대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. 이거 소비자들을 감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되겠네. 아니 뭐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능력, 수행하는 능력이 더 좋겠네. 그지? 자, 그러면 답 나왔네. 전체적으로 얘기는 회사는 데이터를, 고객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. 단순하게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. 이렇게 됐으니까, 왜 그렇게 하느냐? 그럼 뒤에는 답은 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되겠어?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. 보다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.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. 맞나? 자, 그러면은, 자, 어느 게 좋을까? 몇 번? 5번. 5번 보면은, 자, 왜냐하면, 어떤 의심이 제기되었다. 자본주의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서. 괜찮나? 자본주의 효율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한다. 맞나? 전혀 안 맞지. 자, 이걸 맞게 고친다면은, 뭐, 많은 수익이 달성되었기 때문에, 이 정도면 맞겠지. 고객 데이터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달성되었기 때문에, 이러면 맞겠다. 자, 그러면 또 다른 거는? 1번. 그 성공은 달려있다지. 혁신적 제품의 수에 달려있기 때문에. 제품의 수가 아니라 어디에 여기 뭐를 쓰면 돼? 고객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았냐. 즉 고객 데이터의 수에 성공이 달려있다. 그러면 답이 되겠지. 또 틀렸네? 뭐야 정신줄 났나? 왜 이래? 또 2번은 보다 많은 고객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전이지. Word of mouth는 입에서 입으로 가는 거야. 맞나? 아예 나오지가 않았지? 마케팅은 뭐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되네. 3번은? 오프라인? 그게 안 나오지. 고객 정보. 고객 정보가 돈이 된다.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. 이거는? 고객 나왔네. 고객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 고객이 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서베일런스 감시 감독 수집한다. 이게 답이겠지?